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엔터주인 그 JIP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그 지금 경쟁사 대비 지속적으로 아티스트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조직과 음악 콘텐츠의 기획 제작이 가능한 인프라 및 프로세스를 그 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지금 최근에 그 단일 라인업 의존에서 촉발된 리스크도 드러나지 않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만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배구조나 자회사 리스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해외 프로모터와의 협업 등 글로벌 앨범 유통망을 확보한 점이 앨범 판매처 증가로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세가 그 하반기에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3분기 전 아티스트 라인업 활동에 따른 연이은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앨범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 일본 정규 4집 그리고 미니 11집, 있지 미니 5집 발매가 예상이 되며 그 음반 원 수익 한 300억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콘서트 수익 같은 경우도 있지 월드 투어, 스트레이키즈 일본 미국 월드 투어, 2주 아레나 투어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오프라인 활동 재개에 따라 MD 팬클럽 매출도 동반 증가하며 영업이익은 한 260억 이상,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세계 신인 그룹인 라우드, 니주보이, A2K 프로젝트 같은 그 기업 그 그룹들이 데뷔를 하면서 아티스트의 IP 확장이 지속될 거고 네, 결과론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그 역대 실적 전망 예상이 되고 있고 북미, 일본 등 대형 음악 시장에서 팬덤 성장을 통한 외형 성장 및 마진율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뭐 목표가를 더 올려서 그 7만 5천 원, 선절가는 5만 7천 원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개선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JYP 엔터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두고 뭐 전일 미장이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 그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 부분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긴 하지만 그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에 그 데이터 센터 매출이 60% 이상 급증하긴 했지만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로 지금 시간으로 4% 정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 대형주 뭐 반도체 섹터보다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주나 미디어 엔터 쪽 같은 개별 섹터 쪽으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개별 섹터 위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